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의 그 어떤 영감, 그이 곡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게 어느 터키의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으시는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시 중에서 진정한 여행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의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가장 아름다운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줄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우지 않았다. 이렇게 시작돼서 결국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오늘까지 내가 이뤄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되게 그 희망을 버리고 좌절하거나 이러지 말고 지금부터 뭘 할지 결정해서 미래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가장 아름다운 시를 쓸 수도 있고 발표할 수도 있고 그 뒤에 보면 가장 아름다운 춤은 아직 추이지 않았다 뭐그 시리즈로 그렇게 격려하는 시를 접했는데 그게 울컥하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 이 시의 정신을 한국 사람인 내가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나누려면 어떻게 그 작사를 하면 좋을지 그렇게 고민을 그참 많이 했는데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하는 그 첫음부터 이렇게 옥타브 내는 거가 이 성악 선생님들한테는 되게 부담스러운 건데 가장을 표현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보통 여기서 그 도에서 도까지라고 하잖아요. 가장 하고 이렇게 뚝 뛰면서 그 가장이 나타내는 그 정서를 이렇게 잡아서 이제 곡 테마를 풀어갔는데 이게 중간에 막혔어요, 곡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제가 항상 이렇게 막히면은 이웅 쌤한테 뛰어가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좀안 될까 좋은 아이디어가 없을까 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답이 안 나오다가 그 중간에 보면은 박자가 아까 들어보셨겠지만 4분의 4박자로 가다가 4분의 3박자로 바뀌는 데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부딪히고 넘어져도 하는 그 가사의 내용이 아무리 해도 4분의 4박자로는 풀리질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4분의 3박자로 리듬을 바꿔주면 이 전체 흐름이 딱 맞겠다 앞뒤가 그런 이제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되게 어렵게 그 작곡이 완성된 그래서 아마 처음 작곡 시작해서 완성될 때까지 2년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게 완성이 되고 보니까 지금 각그 분야에서 젊은 제자들이나 지금 음악도들 또뭐 배우님들 또 무명 화가 무명 시인 지금 무명인데 소리 없이 어느 곳에선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저한테 이 노래를 듣고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어서 다시 도전해 보게 됐다는 그런 격려와 공감의 얘기를 많이 받아서 아, 힘들었지만 예, 가장 아름다운 노래 누구나 자기가 꿈꾸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내일 불려질 거라고 믿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런 곡으로 여러분께서도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곡 뭐? 계획돼 있으세요? 미리 시간 벌어드리려고 제가 알겠습니다. 네, 첫사랑. 아, 첫사랑입니까? 네. 이 첫사랑이라는 곡도 9년 전에 여기서 연주됐었고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처음 들으신 건데 그 첫사랑 곡은 1985년에 제 아내가 20살 되던 대학교 3학년생일 때 대학도 안 졸업했는데 제가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20살 되는 생일날
프로포즈 작업송으로 두 곡을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이 첫사랑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행히 그 곡으로 프로포즈를 해가지고 이 세상에 결혼에는 성공을 했고 그래서 이 노래가 요즘 결혼식 축가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효험이 있는 곡이다 그렇게 2010년에 첫 앨범을 낼 때 처음 세상 바깥으로 나왔으니까 무려 25년 만에 세상에 소개가 된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 1절은 짝사랑하는 그 마음, 2절은 사랑을 고백했는데 허가가 떨어져서 2절의 앞부분에 뽀뽀하는 장면의 가사가 참 아름답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면 또 다른 재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송기창 선생님 노래 들어보시겠습니다. 내 마음 빛이 되어 그